자, 다시 왔습니다. 어디 보자. 일단은 이거, 아 뭐야, 이거 벌써 다 들었어. 아 맞다, 내가 직접 다 넣었지. 뭐 이렇게 말이 꽉차 있어? 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다 카놀라 오일이 이렇게까지 차 있고 왜안 동작을 안 해? 이럴 때는 한 번만 깼다가 해주고 이렇게 해봐. 어 된다. 쑥 찾다가 다시 돈 됐다가 쑥 차고 돈 됐다가 자 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브론즈. 일단은 주석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브론즈. 그 브론즈 하니까 생각나는데 게임의 등급 같은 거 매길 때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하잖아요. 나 근데 거기서 플래티넘이 왜맨 마지막인지 이해가 안 가. 플래티넘이 백금이란 말이에요. 백금이 금보라 떨어지는데 왜 그게 거기 아니지 골드 아니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 플래티넘 뭐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백금이 금급인데 왜 거기 백금이 거기 껴있대요. 다이아보다 약해요. 금급이에요, 백금은. 물론 백금도 이쁘긴 한데, 그렇게까지 그 위에 있을 가치가 안 되거든요. 골드랑 동급이거나 그 정도여야 되는데, 말 그대로 백금이잖아요, 금. 금이란 말이에요, 걔는. 다 뺐다. 일단 근데 지금 용암이 지금 얼마 없는데 용암을 또 어디서 구하지? 용암. 융해 도가니? 융해 도가니도 있겠다. 압착기? 인은 어디서 구하는데? 원심불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볼케이닉 아몰렛? 아이고, 다크메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파오이호이 용암? 이거는 그거일 텐데. IC 그 사람 모드인데? 융해 도가니가 답인데, 네더 벽돌로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네더래. 분쇄기에서 가면 나오네. 아르다이트 분쇄기 너한테 만들어. 보싯돌이랑 기계틀, 기본 축전지, 금조각이랑 구리랑 절로 가야겠네. 저걸로 가야겠네. 와, 씨, 용암 하나 만드는데 겁나 삥삥 돌아가죠, 그쵸? 어떻게 여기에 이 지상에는 용암이 없는데. 이 주변 계속 청소나 합시다. 어, 잠깐만, 이거 캐도 되는 건가? 와, 이거 60이니까, 아, 캐면 안 된다. 아, 심어. 심어. 못 쓰는 거니까. 아까 첫 번째 영상 때뭐 얘기하다 말았었지? 군대 얘기, 군대 얘기도 한거 같고, 학교 얘기도 한거 같고.
아무래도 진짜 누구랑 멀티를 하지 않는 이상 혼자서 그 방송은 이거 방송인 거잖아. 너 그냥 녹화를 하는데 영상을 찍는데 여기에서 무슨 내가 지금은 제가 뭘 딱히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그냥 주구장창 노가다나 뛰고 있는 건데 돈 벌려고. 그 이거를 노가다 뛰다 보니까 진짜로 솔직히 이거 가지고 제가 뭘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우클릭만 하면 끝나는 걸.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다를 떨 수밖에 없네. 그것도 일방적인 단방향 수다? 그러다 또 무엇보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인코딩 다 하고 변환해서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를 영상을 보고 그제서야 답변을 달아주기도 하고 안 달아주기도 하고. 너무 텀이 너무 길어. 거의 그먼 거의 그 말하자면 시간 여행하는 기분이랄까? 먼 미래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기분이. 난 여기 사는데 미래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어. 미래라고 해봤자 한 10, 길어봤자 12시간 정도지만 그래도. 돈 얼마나 또 모아졌나 보자. 전기는 지금 이제 잘 모아지나? 전기는 이제 적적하게 잘 들어오는 것 같아. 돈도 잘 들어오고. 2700원. 근데 이래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가야 돼. 이제 카놀라 오일을 이걸로 담자. 이제 드디어 2단계에 온것 같아. 이것만 꽉 차고 가져가자. 우클릭하면은 지금 이게 얼마 들었는지 보여. 323. 오케이. 저거 통째로 팔아가지고 돈을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일일이 그런 식으로 번. 다음 돈벌이. 씨드오일? 씨앗 기름은 뭐야? 4,000원이야? 한놀라네. 800원인데 씨앗 기름은 4,000원이야? 씨앗 기름이 뭐였지? 씨앗. 앞잡기. 얘는 10씩 가져오네. 수박 씨든 그 무슨 씨든 간에 얘도 그거든. 얘도 10이고. 카놀라는 얘는 80씩 한단 말이지. 그럼 8배니까 4,000원? 800원. 5배. 아, 이게 낫네. 이게 나. 씨앗은 저 언제 채워? 너 값이 비싸 보이지만 그만큼 양이 많은 거예요. 저거 언제 채울 거야? 꿀? 꿀 8,000원. 꿀이나 한번 볼까요? 8개 그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니 꿀 100씩 모아지네. 이건 그래도 꽤 많이 모아지는데.
근데 이 꿀은 아마 내 기억하기에는 하베스트 그걸로만 먹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네들은 다 설탕이랑 호환이 되면서 정작 얘는 호환이 안 돼. 강로꿀, 벌꿀. 어쩔 수 없지. 원심불리기, 굴이랑 튼튼한 케이싱. 이걸로 한번 꿀 작업 한번 해볼까? 지금 몇 개밖에 없지만 일단 잠시. 파이어 다이아몬드. 이건 뭐야? 뉴크리어 크래프트? 아이고, 나 이거 이런 건 알았는데. 크레오소트. 지난번에 얘기하던 얘기. 크레오소트가 이건데. 실수로 제가 크레오소트라고 불렀었죠, 초반에. 고급 합금. 아, 이거는 그건데. 인더스트리얼인데. 내가 지난번에 뭘로 돈을 벌었지? 진짜로 내가 저걸로 벌었나? 아, 아니다, 나 이걸로 벌었다. 2,400원짜리. 근데 저걸 하려면은 너무나도 심각한 노가다라서 5일? 이제 6,700 뭐였네? 탕수수는 뭘로 만들 수 있지? 돈벌이. 나 지난번에 이 그지 같은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진행했을까? 정말 힘드네. 에탄올? 에탄올로 만들 수 있어. 에탄올도 팔수 있을 텐데. 근데 에탄올 만들려면 이 기계는 언제 만들어? 사탕수수 말고. 종이는?
농사 땅이나 넓힙시다. 그거 말곤 답이 없겠다. 그러면은 이거 곡괭이 아까우니까 나무 곡괭이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 정도는 대량이라고 부르지 못했어. 8개 정도. 어우, 소리 봐. 이 아래는 크면 안 되는데. 여기도. 여기까지. 다시 몇 번. 살짝. 이유도 다시 뵙고. 60까지만 캐는 거였으니까요. 2개 나왔네. 뭐야, 여기도 얼마 할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몇 불. 여기 위쪽에 하나 까가지고 이 정도 까. 오케이. 슬슬 큰그 상자를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 정도로는 금방금방 차겠어. 좀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거기 치고 다시 출격. 이쯤에서 하나 까. 됐어. 됐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다음 영상도 돌만 까다가 끝날 거예요. 이거 뭐가, 잠깐만. 누가 뭐 해주셨나 봐.